설옥소. 자, 마무리 치세요. 여기서 한 번 더. 5,000원짜리가 27,000원. 다섯 배 갔는데 한 번 더 올려? 올릴 수는 있어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방이나 두 방 나올 수도 있는데. 예. 자, 손절가는 25,000원 잡고 싸우자고요. 손절가 25,000원 꼭 지키시고요. 일단 50%는 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위에 사신 분들은 50%는 일단 익절하시고요. 자, 추세선은 지금부터는 113만 갖고 싸웁니다. 113. 소록수 웬만하면 다 정리하세요.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눈이, 자, 바이오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대장 역할을 하면서 지금 항암 신약으로 인해서 올리고 있는데, 자, 당분간은 추세선, 얘가 힘이 있다면 5일선을 계속 타고 갈 거예요. 지금 1일선 타고 가는데 5일선에 한번 또 옆으로 횡보하면서 또 붙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자, 5일선 갖고 써보세요. 슈프리마, 아이디. 다시 한번 2차 상승하는 모습을 살짝 보이는데, 저는 얼추 끝났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속지 마시고요.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자, 한번 올려봐야 한번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데 욕심 내리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나오세요. 테마성으로 이렇게 올라간 것들을 다시 원위치입니다. 이 자리 다시 오니까요,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나오세요. 자, KSP. 자, 윗꼬리 달고 지금 땅 쳤다가 윗꼬리 달았는데, 자, 오늘 똑같이 차트상으로는 똑같이는 뭐 앞에 종목하고 똑같지는 않은데, 뭐 제목을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 조선 관련주인데, 프리미엄 119% 붙어 있고요. 758억짜리 회사인데, 일단은 흑자를 어떻든 조그맣게라도 연속으로 지금 4년간 나왔네요. 자, 재무구조는 부채가 약 97%, 유보율이 94%, 부채비율이 94.57%, 유보율이 97%. 회사는 그냥 평탄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KSP. 자, 5일선 타고 한번 싸보세요. 5일선 여기서 지금 매집을 하고 지금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자, 이 부근까지는 한번, 3,000원까지는 한번 갔다 올려는 모습을 지금 보이는데, 자, 손절가는 2,150원. 2,150원을 손절가 잡고 싸우시고요. 다시 한번 이 2,550원 뚫으면 한번 50%는 익절해야 될 것 같아요. 50% 익절하고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자, 대상홀딩스. 자, 식품주에서 대기업이죠. 오랜만에 툭 치고 올라왔는데, 자, 6,000원에서 지금 8,450원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일단은 홀딩 하시고요. 5일선 갖고, 얘는 옆으로 좀 붙였다 갈 수 있어요. 눌렀다 갈 수도 있고요. 자, 5일선 갖고 써보세요. 워낙 뭐 이 회사도 운영회사고, 현재로서는 약 63% 저평가 회사라서요. 한번 들고 가서 이 자리에서 한번 붙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들고 가세요. 자, 루님 말씀드렸고요. DRT 지금 위에서 못 팔아갖고 지금 한번 더 끌어올리는 모습 보이는데 정리하세요. 자, DRT도 정리.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정리요. 자, 마니커.
역시 여름 월드컵 그다음에 올림픽 이런 테마를 갖고 있죠. 자, 오로지 이지홀딩스 자회사인데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아요. 회사는 동두천에 있는데 제가 현재 79% 프리미엄 갖고 있고요. 6개 관련주자 883억짜리 시총을 갖고 있고요. 작년에 당기순이 흑자 냈고요. 지금 영업이익은 5년째 적자. 자, 부채가 많아요. 272%. 유보율도 돈이 없고. 등 뒤에 일단은 든든한 지주회사가 있다는 그거 하나인데. 자, 일단은 추세선을 얘는 올릴 때 단기적으로는 1일선으로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나, 자, 다시 그래서 5일선으로 갈아타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일단은 5일선, 1일선 갖고 싸우세요. 당분간 힘이 지금 오늘 단기적으로 힘이 세니까 1일선 갖고 시장 대응을 하시고 마니커 테마주로 생각하고 싸우시고요. 이왕이면 실적 좋은 6개 관련주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왕이면 하단에 있는 6개 관련주 중에서 실적 따라오는 주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니커 조금 테마성만 있으니까 좀 그래요. 저는 마니커 별로 안 좋아해요. 자, 한창 산업 다시 올렸다가 내렸다가 지금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는 모습을 살짝 보이는데 여기서 좀 박스를 좀 보일 것 같아요. 박스 보이고 다시 한번 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튼간에 손절가는 13,000원 잡으시고요. 지금부터는 추세선은 5일선 갖고 써보세요. 자, 아프리카 TV. 예. 자, 아프리카 TV 지금 주식을 지금 매집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요. 61,000원대에서 지금 10만원까지 한번 올렸다가 여기서 한번 매집을 하는 모습 보이는데, 자, 249,000원까지 한번 올렸다가 내려오는 모습인데, 자, 지수가 좋으면은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부분까지는 갈 수는 있어요. 항상. 그리고 뚫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홀딩하고, 자, 5일선 갖고 싸우자고요. 바이오니아. 자, 바이오니아가 지금 진단키트 관련해서죠. 자, 프리미엄 475% 붙어 있으나 회사는 굉장히 한 3년간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로 지금 나와 있는데 올해 1분기는 적자가 나왔네요. 자, 신규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5일선만 갖고 싸우세요. 아, 슈프리마 아까 이건 했죠. 자, RFHIC 예, 같이 한번 할까요? 이 회사도 재무가 좋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자고요. 자산 대비 약 100% 프리미엄 붙어 있고요. 시총은 6천억짜리 회사인데 예. 올해 1분기도 흑자는 냈네요. 지금 당기순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올해 1분기 실적은 당기순이 45, 작년 대비 예. 영업이익도 높아졌네요. 근데 전년 대비 매출은도 약 100억 정도 늘어났고 흑자로 돌아서면서 약간 분위기는 좋아졌는데 그렇다고 대단히 지금 좋은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자, 5일선만 갖고 써보세요. 5일선 뭐 파워력이 굉장히 이 자리에서 이씨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적이 아직 못 받쳐주기 때문에 다시 또 조금 올라가다 흘러내릴 수 있어요. 5일선만 갖고 써보세요. 자, ICH 예. 신규 상장 종목인데 이제 바닥을 얼추 이제 예. 찍으려고 하는 모습을 좀 여기서 좀 보이는 모습 보이는데, 자, 손절가는요 여기를 잡고 써보세요. 5,519원.
오늘 자꾸 싸우시고요. 자, 프리미엄은 56%부터 있고요. 시총은 1000억짜리. 네. 올해 1분기는 지금 30억, 영업이익은 30억, 당기순이 29억 적자가 났네요. 작년에 적자 나왔고, 5년 연속 에서 1년만 작년만 적자 났는데 올해도 지금 적자 나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요. 자, 그럼 적자가 나온다? 그러면 더 한번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자, 21선 보고 싸우시고요. 21선 우상향 트는지 보고 싸우시고, 갖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인 대응만 하시고요. 5일선만 갖고 싸우세요. 조만간에 바닥이 나올 것 같이 보이는 게 보여서 관심 좀 보도록게요. 자, 2분기부터 흑자가 나오면은 뭐 관심을 한번 가져도 되지 않을까. 자, 대유 플러스 지금 600원에서 막 1,090원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갔다가 지금 들어올는데, 자, 5일선 갖고 싸우세요. 5일선 갖고 싸우시다가 좀 급등이 나오면은 또 한 번 더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은 문의 주세요. 지금은 추세선은 1일선 갖고 단기적으로 일단 싸우시고요. 1일선 다시 한번 5일선에 걸치면 그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자, 지금부터 추세선은 단기적으로는 1일, 중기로는 5일, 이렇게 둘로 나눠서 싸우세요. 지금부터는 1일선만 갖고 싸우세요. 자, 대유 플러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장 대응 잘 하시고 싸우시길 바라겠어.